안녕하세요, 듀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꽃가방 함께 만들어 볼 거고요. 이렇게 꽃가방 보시면은 제가 중앙에 아주 커다란 꽃으로 확실하게 포인트를 준 원통형 가방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상당히 넉넉하고요. 이 폭도 널찍해서 안에 물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가방이 잘서 있죠? 각이 잘 살아서. 안쪽에는 이런 판이 양쪽으로 다 덧대어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작은 사이즈고요. 여기에 맞는 큰 사이즈로 양쪽 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가방 쓰시다 그냥 휙 던져 두셔도 가방이 구겨지거나 모양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상으로는 검정 컬러이기 때문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요 안쪽에 아주 우아한 딥퍼플의 안감이 양쪽으로 또다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들보들, 안쪽이 보들보들하고요. 완성도가 높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거 만들 건데요. 이게 제가 만들어 봤을 때 약간 텐션을 높여서 짱짱하게 만든 게 저는 더 마음에 들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텐션을 높여서 짱짱하게 뜨다 보면은 원형 뜨기를 이렇게 평평하게 뜨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짱짱하게 뜨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요. 만드는 팁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완성도 있게 예쁘게 완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쯤 꼭 떠보고 싶은 아이템인데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 계세요. 자, 막상 여러분들이 이걸 뜨시고 나면은, 아, 별거 아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 보여도 어차피 다 기초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만 튼튼하면은 못뜰게 없을 정도예요. 우선은 내가 평소에 원형뜨기를 좀 해봤다, 그리고 소품을 좀 떠봤다 하시는 분들은 대략 내 코가 코가 어느 코인지, 코가 늘어나는 구조가 어떤지 살짝 그런 부분을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막 코바늘을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요, 우선 한길긴뜨기 원형뜨기를 연습을 하시고 도전을 하시면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원형뜨기를 연습하실 때에는 제가 힌트 드릴게요. 플랫으로 완전히 평평하게 뜨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 연습을 하실 때 코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 구조를 조금 인지하시면서 평평하게 뜨는 걸 연습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코가 어디가 어느 부분인지 이런 걸 살짝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약간의 센스, 플러스 약간의 센스면은 예쁘게 완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원형뜨기 기초 연습하시고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전하시고 나면 레벨업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꽃가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부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꽃가방의 메인 컬러는 블랙 앤 화이트죠. 그런데 제가 블랙으로 작업을 할 경우 여러분들이 코를 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저는 베이지 컬러로 작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바디를 떠줄 실은요, 더포 실이 되겠습니다. 가방뜨기 아주 좋은 실이죠. 자, 100m에 150g짜리고요. 두 탈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꽃을 만들어줄 실은요, 코우넛 실이 되겠습니다. 아이보리 컬러 준비하시면 되고요. 한 탈에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자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란 판이 두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재단을 해서 자르긴 했는데, 여러분들 패키지에 넣어드릴 거는요, 똑바로 재단을 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두개 필요하고 지름은 20cm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텐션이 조금 촘촘하신 편이라서 원형이 좀 작게 나온다 하시는 경우에는 겉에를 조금 잘라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 판두 개.
그리고 안감이 들어갑니다. 안감은 한마 준비했는데요. 요거는 블랙 컬러에 들어가는 거는 딥퍼플 컬러입니다. 색상을 정확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타고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는 여기 커다란 사이즈의 오픈 오링 두 개와 타원형의 오픈 오링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픈 오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핸들 말고 긴 숄더 끈을 임의로 그냥 이렇게 탁 끼워서 숄더 가방으로도 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링이 이렇게 두 개씩 각각 들어가고요. 자, 이거는 진주 핸들입니다. 진주 핸들이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오늘 저는 진주 핸들 선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해 주셔야 되는 기본 준비물이죠. 가위 돗바늘, 스티치 마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 코바늘은 6호 3.5mm 코바늘이 되겠고요. 자, 오늘 하나 더 기본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 풀이 되겠습니다. 네, 요 풀은요, 다이소에서도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나무, 종이, 천, 가죽 다쓸수 있는 하얀색의 풀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집에 나는 글루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글루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루건이 훨씬 좀 빨리 마릅니다. 원래 바늘로 안감을 연결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늘 작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바늘로 했을 경우에는 그 스티치가 들어간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티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내에서는 제가 이풀 말고 저는 글루건 쓸 건데요. 그냥 더 빨리 마르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원형 베이스를 뜨시기 전에 텐션에 대해서 하나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 코바늘이 6호 3.5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의 굵기에 비해서는 살짝 얇은 코바늘을 쓰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고를 경우에 약간 여유롭게 떠줘야지 원형이 평평하게 완성이 되겠죠. 여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가방은 텐션을 높여서 타이트하게, 촘촘하게 뜬 그런 경우고요. 자, 이쪽 오른쪽에는 살짝 느슨하게 떠서 완성한 원형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탄탄하게 했을 때, 텐션을 높였을 때, 텐션을 낮췄을 때 약간 그 특성이 다르죠. 자, 이렇게 탄탄하고 촘촘하게 뜨시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가능하긴 한데 이런 분들은 스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텐션을 올리게 되면 원형은 살짝 오그라드는 게 항상 일어나는 흔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팅기만 살짝 세워주셔도 원형이 플러스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은 스팀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팀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느슨하게 여유롭게 줄 쪽쪽 잘 잡아당기셔서 여유롭게 뜨셔서 평평하게 완성하시면 돼요. 어차피 안쪽에 판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튼튼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팀기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이 평평하게 뜨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시고 뜨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텐션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원형뜨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길긴뜨기 원형뜨기를 할때 기둥선을 3개를 세워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3개를 세워줬을 때 경계선 라인이 상당히 티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단을 제외하고는 무사슬 한길긴뜨기로 시작을 해서 원형을 떠줄 건데요. 자, 이렇게 무사슬을 땄을 경우에는 마지막 코를 아예 첫코 자리에다 배치를 해줌으로써 그 무사슬 뜨기와 일반 뜨기 사이에 경계선 라인을 완화를 시켜주는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 오늘 실이 살짝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사슬로 시작해서 쭉 떠주고 마지막 코까지 떠주고 그 사이에 경계 라인은 꼬리실로 완화를 뒤에서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를 잡으실 때한 15cm 이상 조금 남겨주시고 코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듭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위에 실 한 바퀴 감아서 잡아주고 코바늘 넣어서 끌어당기고 비틀어서 사슬 하나. 자, 손가락 빼주시고 꼬리줄 잡아당겨서 살짝 원형의 사이즈 줄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한개더 떠주세요. 자, 사슬 두 개죠. 요거는 코로 치지 않습니다. 시작 사슬이에요. 자, 한 개의 긴뜨기 12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줄을 감아서 원안으로 들어가서 감아 빼고 줄 걸어서 두줄 통과, 줄 걸어서 두줄 통과. 자, 첫 코자리죠? 첫 코자리 마커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개 긴뜨기 11개 모두 다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번째 한 개의 긴뜨기가 되겠습니다. 자, 꼬리줄 살짝 당겨주시고요. 빼뜨기는 첫 코자리에 할 텐데요.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자, 첫 코자리 마커 빼주시고, 자, 두줄 사슬 중에 뒤에 사슬을 통과해 줄 겁니다. 자, 뒤에 사슬 통과하는 동시에 뒤에 한줄더 있죠? 이것도 같이 통과해 주세요. 줄 감아 빼고 그대로 통과. 자, 여기 이렇게 단을 마무리하실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첫 코자리가 어디인지, 마지막 코자리가 어디인지. 자, 여기 첫 코자리 라인이죠? 여기가 마지막 코 라인이죠? 자, 그 사이에 생기는 이 빼뜨기 사슬은 코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인지하면서 단을 올라가 주세요. 요 녀석이죠? 자, 우리가 계속 빼뜨기를 이두줄 중에 뒤에 줄로 해주면서 앞에 줄들을 남겨줄 겁니다. 요 위로 나중에 꽃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 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무사슬뜨기로 시작할 건데요. 줄을 감아서 사슬 한 개를 먼저 떠주세요. 자, 이 사슬 한 개는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이 훅 빠지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실을 그대로 당겨서 끌어올려 주세요. 자, 이 끌어올리는 높이는 일반 한 개의 긴뜨기보다 살짝 더 길게 끌어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요 줄을 검지로 딱 눌러주신 상태에서 코바늘을 뒤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방금 빼뜨기 했던 라인으로 그대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줄 감아서 빼주고, 걸어서 두줄 통과, 걸어서 두줄 통과. 자, 이게 첫 코자리 무사슬뜨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첫 코니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슬 하나가 약간 뒤쪽에 있어요. 요게 위에 사슬이 되겠습니다. 자, 요두 줄입니다. 여기다가 사슬을 막고 첫 코자리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이죠. 그래서 각 코마다 두 개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줄 다시 감아서 같은 자리 그대로 들어가서 줄 감아 빼고 한개 긴뜨기.
다음 코 자리에 또한 개, 긴뜨기 두개 넣어주시되, 자, 요렇게 뒤에 사슬만 한 줄만 걸어주세요. 여기부터는. 한 줄만 걸어서. 한 개, 긴뜨기.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한 개, 긴뜨기 해서 두 코, 두 코, 두코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줄만 걸어서 한 개, 긴뜨기 같은 자리 한 개, 긴뜨기 자, 전부 다두 코씩 넣어서 끝에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코짜리 남아 있습니다. 한 개, 긴뜨기 두 개. 첫코 자리에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코 자리는 기본적으로는 이두 사슬 중에 뒤에 것만 걸어주는 건데, 첫코 자리는 항상 그 밑에 있는 줄하고 같이 걸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만 걸었을 때는 요 사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두개 걸어주시면은 그렇게 많이 심하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뜨기. 자, 이제 그 전단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첫 코자리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코자리예요. 그 사이에 요 줄은 빼뜨기 자리죠? 빼뜨기 자리는 코자리가 아니니까요. 요거 항상 유의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뜨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요게 첫 코자리 라인. 자, 요게 마지막 코 라인이에요. 요게 이제 또 다음 단 가시면 보이는데, 요건 빼뜨기 라인이니까 코자리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고요. 무사슬뜨기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떠주시고, 쭉 빼주시고, 뒤로 돌려서 같은 자리 그대로 들어가서, 줄 감아 빼고, 걸어서 통과, 걸어서 통과. 그래서 검지를 이렇게 실 잡아주고 뜨게 돼 있는데, 이 검지를 놓치시면은 뜨기가 힘들어요. 검지를 꼭 잡고 이렇게 무사슬뜨기를 떠주셔야 돼요. 첫 코자리니까 다시 마커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두 줄이죠. 3단의 패턴은 첫 코자리에 두 코, 다음 코에 한 코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한 코를 더 떠주세요. 다음 코에 한 코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코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단마다 12번씩 패턴이 반복됩니다. 다음 코에 두 코. 다음 코에 한 코. 다음 코에 두 코, 다음 코에 한 코. 쭉 반복해서 끝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실이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꼬여 있죠? 이 더포 실은 뜨시다 보면 이렇게 실이 줄줄줄 꼬입니다. 이럴 때는요, 편물을 자, 요 끝에를 쭉 잡아당겨서 당기셔서
편을 좀 펴가면서 실을 좀 이제 풀어주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밑에가 돌돌돌돌 편물이 돌아가면서 줄이 좀 풀려요. 그래서 풀어가시면서 작업해주세요. 이게 뭐좀 꼬여 있어도 크게 막 티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풀어가시면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둘 하나 좋고 다음 코에 한 코. 저도 이거는 풀어서 뗄 거예요. 야, 두꺼운 코씩 계속 반복해서 떠주세요. 3단의 마지막 코자리 한 개인택에 하나로 끝나죠. 첫 코자리 빼뜨기. 뒤에 줄 걸치고 뒤에 한줄더 같이 걸쳐서 그대로 빼뜨기. 그냥 사슬 하나 쭉 끌어올려서 뒤로 돌려서 첫 코자리 그대로 들어가서 줄 감아 빼고 동과 걸어서 동과 첫 코자리 표시해 주세요. 첫 코자리 구분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 뭐 필요 없으신 분들은 마커 안 하셔도 됩니다. 4단의 패턴 1개, 지금 하나 떠줬죠? 다음 거에 2개, 다음 거에 1개 반복이 되겠습니다. 1개, 2개, 1개. 다음 코에 뒤에 줄만 걸어서 한 개, 긴뜨기 2개. 같은 자리. 다음 코에 1개. 반복이 되겠습니다. 한 개, 두 개, 한 개. 쭉 반복하셔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4단의 마지막 세트. 한 개, 다음 코두 개. 그리고 꼬리 좀한 번만 봐주세요. 자, 이렇게 포실을 보시면 절단면에서 이렇게 실이 풀립니다. 자, 포실은요, 요 절단면을 항상 불로 마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이 풀리지 않습니다. 요런 특성의 실이 다 이렇게 마감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자리 빼뜨기. 사슬 하나 쭉 올려서 한 개, 인트기.
여기 마커 표시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한 줄에만 저는 표시를 할게요. 5단 패턴은 첫 코자리에 두 개 넣어주고 다음 코자리부터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첫 코자리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하나, 다음 코에 하나, 다음 코에 하나.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하나,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하나. 5단의 마지막 코자리 하나로 끝나죠? 첫 코자리. 두 줄 거쳐서 빼뜨기 사슬 하나 쭉 당겨서 한 개 긴뜨기 자, 5단, 6단, 뭐, 오그라드는 느낌이 아주 마의 구간이죠. 네, 실 자체가 약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런 탄성이 있는 실이니까요. 이렇게 한 번씩 매무새에 잡아주시면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6단의 배턴은 지금 하나 들어갔죠. 첫 코자리. 한 개. 다음 코 한 개, 다음 코 두 개, 다시 한 개, 한 개. 요렇게 요 세트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지금 첫 코자리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 코에 한 개. 다음 코에 두 개. 다음 코에 한 개, 다음 코에 한 개. 네,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6단의 마지막 한 개로 끝나죠. 첫 코자리 빼뜨기 사슬 하나 쭉 끌어당겨서 무사슬 한 개 긴뜨기
7단의 패턴은요, 지금 첫코 자리에 하나가 들어가 있죠. 첫코 자리에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나머지 한 코에 하나씩 총 다섯 코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코 하나씩. 자, 이렇게 두 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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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래서 하나짜리가 총 다섯 코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음 코에 두 코. 다음 코부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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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총 다섯 코 이동입니다. 반복하시면 돼요. 자, 두 코 그리고 한 코씩 다섯 코 이동 쭉 반복하셔서 끝까지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7단의 마지막 환기견뜨기 하나로 끝나죠. 네, 앞에뜨기 하기 전에 중간 센지 체크 한번 할 건데요. 7단이 끝나고 나면은 총 84개의 코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뜨셨다면은 84개의 코로 마무리가 되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센지 체크 해드릴게요. 자, 가장 끝에서 끝까지 제 거는 지름이 지금 현재 20.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텐션에 따라서 한 19.5에서 크게는 뭐 21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요. 약간 센치 차이 나는 거는 크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빼뜨기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안쪽 빼뜨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을 당겨서 살짝 고리를 빼주시고요. 실은 뒤쪽으로 넘겨주시고 첫 코자리. 자, 이번에는 앞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두 줄 걸어서 빼뜨기 할 거예요. 자, 코바늘 뒤에서 이렇게 사실 두 줄 걸어서 앞으로 코바늘이 나오게 향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리를 살짝 걸어주세요. 자, 뒤에 실 잡아주시고 살짝 당겨주시면서 자, 이 고리를 뒤쪽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사슬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사슬 하고 가도록 할게요. 사슬 하나. 자, 이번에 이 앞에 이 두 줄 정상적인 이 코의 두 줄이 보이시죠? 이 두 줄 다 통과해서 짧은 뜨기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코 자리니까 표시해 주시고요. 자, 여기가 짧은 뜨기 8단 라인이 되겠습니다. 코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평평하게 떴는데 이 짧은 뜨기 단을 너무 타이트하게 뜨시면은 다시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뜨실 때 약간 실을 여유롭게 잡아 펴셔서 코의 사이즈죠? 요 코의 사슬 크기도 너무 줄어들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8단을 한 코에 하나씩 전부 다
한 그릇 하나씩 드셔서 끝까지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평하게 뜨는 마지막 단이고요. 요거 뜨실 때 요 가장 끝 라인이 가지런하게 표현이 되도록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 짧은 뜨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안쪽 배뜨기 해줄 거예요. 살짝 당겨주시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두 줄 통과해서 바늘 통과시켜주시고 고리 걸어주세요. 그리고 뒤로 실 당겨주시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부터 이제 각지는 부분인데요. 요거 시작하기 전에 뒤에 꼬리실로 요 라인. 자, 무사슬뜨기 해준 첫 코 라인과 마지막 코 라인을 뒤에를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돌려주세요. 독바늘 가져오셔서 꼬리실에 연결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무사슬뜨기 한 부분하고 마지막 코 자리가 살짝 벌어져 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같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부터 일단 한 줄씩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막코와 초코 사이죠. 이런 데 버려진 부분 보이시죠? 여기랑 마코와 초코 사이에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벌어진 부분이 좀 같이 모여집니다. 살짝 메꿔지는 느낌도 있고요. 너무 심하게 당기진 말아주세요. 살짝씩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장 위에 부분까지 올라오셨으면요, 꼬리실 살짝 통과해서 커팅 해주시고, 뭐 너무 짧게 커팅하지 마세요. 살짝 커팅 해주시고, 요 끝부분은 항상 라이터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어가도록 할게요. 한 단 더 갈 거예요. 샷을 하나 더 주시고 첫 코 자리죠? 뒤에 한 줄만 걸어서 짧은 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코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뒤에 줄만 걸어서
짧은뛰기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오시면 되고요. 야, 여기는 각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약간 각이 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코씩 넣어서 쭉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짧은뜨기. 자, 빼뜨기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접고 자리에 빼뜨기. 자, 일단은 이렇게 끝내놓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살짝 이제 겉에 라인 각이 생겼죠. 요거 뒤쪽으로 이렇게 매무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판에 갔다가 여기 잘 들어맞고 있는지 안쪽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판을 확인해 보셨을 때, 이 우리 원형을 지금 9단, 7단, 8단, 9단까지 떴어요. 8단까지 뜨고 이제 각 지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9단인데 8단 안으로 원이 들어가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원이 지금 8단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적절한 사이즈입니다. 만약에 이 원이 지금 내 8단 이상으로 너무 커 보인다, 혹은 너무 딱 맞는다 그러신 분들은 요 원을 살짝 좀 겉에를 잘라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차이가 좋냐면 한 5mm 정도? 그 정도 차이, 조금 8단보다 작게. 그러면은 나중에 안감을 딱 덧댔을 때 정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 원형보다 이 판이 더 크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겉에 라인 잘라주시고요. 자, 편물은 이 상태 그대로 옆에 놓으시고 이제 뭐 굳이 자르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대로 놓으시고 실 한 타래를 가져다가 여러분들 8단까지 평평한 단 뜨셨었죠? 이제 영상 돌려보시면서 이 8단까지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떠주시고요. 여러분들 8단까지 사이즈가 몇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제 거는 21cm, 거의 21cm 나왔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로 뜰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원 하나를 8단까지 다시 완성해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원형 8단까지 떠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꽃송이 들어갈 건데요. 요거 표현하실 때 약간 헷갈린다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약간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꽃송이를 오늘 코나실로 표현을 해줄 건데요. 요거 한 타리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주세요. 물론 실이 약간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작업을 하시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실을 막 많이 끊어내거나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내가 평소에 굉장히 손땀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고발 호수 낮추셔도 됩니다. 혹은 꽃이 오늘 상당히 크게 표현이 돼요. 실도 굵직하고 이게 포인트 꽃이라서 좀 큼직하게 나오는데 이게 난 조금만 더 섬세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약간 코발 호수 낮추셔서 뜨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두 개로 다 3mm랑 3.5mm로 다 테스트를 했는데요. 둘 다 완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 뜨는 꽃송이는요, 원형의 3단 안에서 다 작업이 끝납니다. 단을 더 넘어가지도 않아요. 자, 꽃을 표현한 스티치 자체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요 패턴을 뜨실 때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원래는 첫 코 자리랑 마지막 코 사이에 빼뜨기 라인을 코로 오이는 경우. 자, 그런 경우가 가장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런 걸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무사슬 해드리고 빼뜨기 뒤쪽 두 줄 이렇게 해가지고 빼뜨기 해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게 첫 코 자리 라인이에요.
자, 요게 마지막 코 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빼뜨기 라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첫 코와 빼뜨기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으로만 보셔도 빼뜨기 라인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빼뜨기 라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운팅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이 카운팅을 하는 라인이든 아니면 뭐 스티치가 들어가야 되는 라인이든 상관없이 이 라인, 첫 코와 빼뜨기 라인 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우린 미리 보완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코수만 그냥 대략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 12코죠. 그 다음에 24코, 그 다음에 36코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1, 2, 3단 시작할 때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오늘 마지막으로 3단에서 보통 넣어줘야 되는 장수보다 더 많은 장수를 넣어줄 거예요. 그때 3단에 좀 중간쯤 가면은 요 라인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코를 카운팅 할 줄 아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 매듭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카운팅 하실 줄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3단에서 장수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대칭으로, 자, 여기 꽃잎을 보시면은 이렇게 대칭으로 위치해 있죠? 자, 이렇게만 위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제가 센스를 살짝 발휘하실 줄 알면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3단에서 장수가 더 늘어날 때 좀 대칭 위치에 여기쯤 들어가면 되겠구나. 요 정도 센스만 발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단 라인 줄 보이시죠? 여기 아무 데서나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작하고 싶으신 곳으로 코바늘을 그냥 통과해 주세요. 그리고 실 가져다가 고리에 걸어서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리줄은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만 살짝 남겨주시고요. 자, 편물 편안하게 잡으시고 샷을 3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3개의 샷은 첫 코로 쳐줍니다. 그래서 얘도 코예요. 자, 같은 자리에 한 개 흰뜨기 두 개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줄 감아서 그대로 같은 자리 들어가서 감아 빼고 걸어서 두 줄 통과, 걸어서 두 줄 통과. 자, 하나 더 넣어볼게요. 줄 걸어서 같은 자리 그대로 들어가서 줄 걸어서 감아 빼고 줄 걸어서 두 줄 통과, 줄 걸어서 두 줄 통과. 그래서 한 코 자리에 지금 세 코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 자리, 여기 바로 옆에 보이시죠? 줄 감아서 한 길 긴뜨기 세 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 통과, 걸어서 두 줄 통과. 같은 자리 둘, 같은 자리 셋. 그래서 총 6코죠. 샷을 3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샷을 3개는 뭐다? 코로 쳐준다. 그래서 이 마지막 코 위에 한 코가 더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뒤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번째 2층 자리에는 꽃잎 2층이에요. 자, 한 코당 두 코씩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미 첫 코 자리 위에 이렇게 한 코를 만들어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요 자리에 자, 사슬 3개 요 옆에 보시죠? 두 줄 다 걸쳐서 들어가서 한 개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끝코 라인에 두 코가 지금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자리 한길긴뜨기 두 개, 두 줄 다 걸치죠. 하나, 같은 자리, 둘. 자, 다음 코자리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같은 자리, 둘.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같은 자리, 둘. 자, 보시면 마지막 코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사실 세 개, 처음에 세 개 떠준 자리죠. 그래서 여기는 한 줄만 걸쳐주시면 돼요. 끝에 있는 사슬. 자, 끝에 있는 사슬 한 줄만 걸쳐서 한 개, 긴뜨기 두 개. 자, 하나, 같은 자리 들어가서 둘. 자, 이렇게 여섯 코 위에 두 코씩 넣어줬기 때문에 총 열두 코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코가 처음에 시작된 코 들어간 란 여기 보이시죠? 요 옆으로 하나, 둘, 셋, 네 코 건너뛰시고 다섯 번째 코에다가,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합니다. 겉에서 안쪽으로. 원형의 겉에서 안쪽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사슬 한 개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코죠. 코 위에 사슬. 요 녀석입니다. 코 따라서 위에 위치했죠? 자, 그대로 자, 코관 살짝 당겨서 그 자리 두 줄 걸쳐서 찔러주시고 줄 감아 빼고 자, 두 줄 올라가 있죠? 줄 걸어서 두 줄 다 통과. 자, 그 다음 코 바로 보이죠? 다음 코 자리 코관을 그대로 겉에서 안쪽으로 찔러서 줄 감아 빼고 두 줄 나오죠? 걸어서 두 줄 다 통과. 자, 다음 코 자리 똑같이 겉에서 안으로 넣어서 감아 빼고 두 줄 다 통과. 반복하셔서 쭉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찔러 넣어서 감아 빼고 두 줄 다 통과. 다음 코 넣어서 감아 빼고 두 줄 다 통과. 다음 코 감아 빼고 두 줄 다 통과. 다음 코 넣어서 감아 빼고 두 줄 다 통과. 자, 쭉 이동할게요. 여기 사슬 정확하게 보이는 여기까지 빼고 두 줄 다 통과. 자, 요 끝에 코가 지금 사슬 코죠. 사슬 코 남아 있는데 여기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꽃잎이 오므라드는 느낌을 조금 살려주기 위해서 요 끝까지는 안 뜰 거예요. 원래는 여기 끝까지 뜨는데 자, 여기까지 안 뜨고 그 전까지만 이렇게 떴습니다. 자, 빼뜨기 해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네 코 건너뛰고 다섯 번째 코에다 빼뜨기 할 겁니다. 자, 지금은 위치가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자, 코가 들어가 있는 자리 옆으로 하나, 둘, 셋, 네 코 건너뛰고 다섯 번째 코가 여기예요. 자, 자리 확인하셨으면은
이번에는 안쪽에서 겉에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페뜨기를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실은 우측으로 이렇게 오게 두시고 안쪽에서 겉으로 찔러주시고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꽃잎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꼬리줄은요, 다른 코바늘 사용하셔서 뒷면으로, 자, 뒤쪽으로 그냥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뒤로 빼주세요. 두 번째 꽃잎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빼뜨기가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시작하시면 돼요. 사실 3개, 하나, 둘, 셋. 사실 3개는 코로 쳐주죠. 같은 자리 한 개 긴뜨기 두 개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같은 자리 들어가셔서 한 개 긴뜨기 하나 주감아서 그대로 같은 자리 들어가셔서 한 개 긴뜨기 둘. 자, 이래서 한 코에 지금 세 코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죠. 자, 다음 코 자리 바로 여기 옆에 있습니다. 요 라인 보이시죠? 그대로 들어가서 한 개 긴뜨기 세 개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1층이 끝났습니다. 꽃잎 1층 총 6코가 되어 있죠. 자, 2층 사실 3개. 이렇게 하고 돌리셔도 되고, 아니면 미리 돌리신 다음에 사실 3개를 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3개 코로 쳐준다고 했죠. 마지막 코 자리에 이미 코 하나가 들어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줄 걸어서. 자, 사실 하나, 둘, 셋. 그 옆에 보이는 거 두 줄 다 걸쳐서 한 개 긴뜨기 하나. 그래서 요 끝코 자리에 두 코가 올라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코 자리 한 개 긴뜨기 두 개 넣어주시면 돼요. 두 줄 다 걸쳐서 한 개 긴뜨기 하나 줄 감아서 같은 자리 그대로 들어가서 한 개 긴뜨기 둘. 자, 두 코씩 넣어주세요. 다음 코도 한 개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 둘. 다음 코도 두 개 두 줄 다 걸치죠. 한 개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 한 개 긴뜨기 둘.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 둘.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 코 자리 남아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슬 코 자리죠. 사슬 코는 여기 한 줄만 걸치시면 돼요. 요 앞에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요 라인에 한 줄만 걸치시면 되겠습니다. 줄 걸어서 마지막 코 라인 한 줄 걸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줄 감아서 같은 자리 들어가서 한 개 긴뜨기 둘. 자, 이렇게 다시 여섯 코 위에 두 코씩 들어가서 12코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빼뜨기도 똑같아요. 지금 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자리 왼쪽으로 카운팅 하시면 돼요. 라인 하나, 둘, 셋 하고 넷. 하나, 둘, 셋, 넷. 띄고 다섯 번째 하시면 되는데 라인 어디 갔어? 여기 라인이 없어졌죠? 이미 이전에 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자, 여기는 이렇게 공간으로 찔러 보시면
자, 요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다 빼뜨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섯 번째 해야 되는데 요 공간 이렇게 찔러 넣어서 자, 겉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죠?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뜨기 쓰면 사슬 하나 더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할 거, 코자리. 자, 보시면은 마지막 코자리 보이시죠? 마지막 코자리 바로 위에 사슬. 자, 요 코, 마지막 코 따라서 오면 여기 바로 위에 사슬 보이시죠? 여기가 시작되는 코입니다. 자, 줄 살짝 당겨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코 넣기가 편해요. 자, 이렇게 겉에서 안쪽으로 두 줄 다 통과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줄 감아 빼시되, 자, 이리로 바로 통, 줄 사이로 통과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은 두 줄이 올라가 있죠? 줄 걸어서 두 줄 다 통과. 자, 다음 코 자리 바로 옆에 있죠? 겉에서 안쪽으로. 자, 이렇게 넣으실 때, 줄을 살짝 당기셔야지 넣기가 편해요. 자, 다음 코 자리 두 줄 다 걸쳐서 찔러주시고 줄 감아 빼고 자, 그럼 두 줄 올라가 있죠? 줄 걸어서 두 줄 다 통과. 자, 다음 코도 겉에서 안으로 넣어주고 줄 감아 빼고 두 줄 다 통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옆으로 이동하시면서 겉에서 안으로 겉에서 안으로 쭉 이동해 주세요. 겉에서 안으로 자, 어디까지 이동하시느냐? 여기 끝에 사슬코, 전코. 정확하게 사슬 자리 두 줄씩 보이는 이 자리까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코 자리. 여기가 원래 사슬코 자리가 마지막 코죠? 그 전코까지 넣어줍니다. 자, 요 끝까지, 사슬코까지 넣어도 되는데요. 요게 가장 위에 안쪽에 들어가는 꽃잎이라서 이렇게 오므라드는 느낌을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끝에 코는 뜨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제 다시 우리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죠? 자, 라인 보세요. 라인 똑같습니다. 네 코 지나서 다섯 번째 코에 카운팅, 빼뜨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 코가 들어가 있는 자리 보시고 그 옆으로 하나, 둘, 셋, 네 줄 건너뛰고 다섯 번째죠. 자,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요 다섯 번째가 이렇게 코가 이미 들어가 있죠. 자, 여기는 어떻게 빼뜨기를 하냐. 자, 여기다 그냥 이렇게 걸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리인데 여기다 걸치시면 됩니다. 혹은 난 더 막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걸치셔도 되는데 자, 여기가 적당한 여기가 적당합니다. 자, 여기다가 실 겉에 쪽으로 자, 이렇게 내주시라고 했죠? 겉에 쪽으로 해주시고 바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찔러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단 꽃잎 두 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꽃잎 두 장 완성하시면서 어려운 부분 지금 배우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요 사슬 라인을 카운팅하고 빼뜨기를 해주지만 이렇게 라인이 없는 경우에는 고기, 그 틈에 이미 들어갔던 자리 고리에 걸쳐서 빼뜨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라인 갈 건데요. 두 번째 단 꽃잎 세 장 들어갑니다. 단을 이동하실 때에는 사슬 세 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을 넘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 집어드릴게요. 보시면 꽃잎이 대층으로 겹겹이 쌓여지면 예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첫 장과 두 번째 장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 라인에서 시작하면 꽃잎이 이렇게 완성되면서 대칭과 또 겹쳐지는 자리가 요 중간이 중심이 되면서 예쁘게 위치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슬 세 개 보셨을 때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닿는 자리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겠지만 다음 꽃잎이 여기 중간에 딱 위치하면 더 이쁘겠다. 그럼 이렇게도 이동하실 수 있고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도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임의로 선택해서 이동하셔도 된다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 패턴은 3코, 2코, 3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닿는 자리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대로 들어가서 빼뜨기 자, 줄 세 개 하나, 둘, 셋 자, 요거 코로 쳐주죠.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두 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자리 그대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한 코 자리에 세 코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코 자리죠.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다음 코 자리 한길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이렇게 1층 자리가 끝이 났습니다. 3코, 2코, 3코이기 때문에 총 8코로 시작합니다. 다음 2층 사슬 3개 하나, 둘, 셋 턴해주세요. 자, 가장 끝코 자리에 지금 사슬코 하나가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코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슬 세 개 옆에 이 자리입니다. 두 줄 다 걸쳐서 한 개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한 코 자리 위에 두 코가 위치했습니다. 자, 다음 코부터 전부 다 두 코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줄 걸어서 두 줄 다 걸쳐서 한 개 긴뜨기 두 개 하나 같은 자리 둘 다음 코 하나 같은 자리 둘 자, 두 코씩 넣어주세요. 하나 다음 코 하나 둘 다음 코 하나 둘 자, 다음 코 하나 둘 자, 마지막 코 자리죠. 사슬 코 자리입니다. 이제 여기는 한 줄만 걸치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죠. 하나 둘 세 코 세 번째 요 사슬 두 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만 걸쳐서 하나 같은 자리 둘 자, 이렇게 해서 총 8코 위에
두 코씩 넣어줬기 때문에 총 코스는 18코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5코 건너뛰고 여섯 번째 자리에다가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인 쪽에 있죠? 여기서 코 어디에 들어갔는지 들어간 자리 확인해 주시고 그 옆으로 라인 카운팅 해 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너뛰고 여섯 번째 자리에다가 빼뜨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한 개. 어디 확인이다? 마지막 코 자리 따라오면 나오는 사슬. 자, 겉에서 안으로 넣어서 줄 감아 빼고 두줄다 통과. 이제 다음 코도 똑같이 쭉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사슬 코 자리 하나만 남겨두고 쭉다 이동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자, 오른쪽에 위치했죠? 다섯 코 건너뛰고 여섯 번째 자리 빼뜨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지나서 여섯 번째죠? 자리 확인하셨으면 줄 잡아주시고, 자, 여섯 번째에다가 빼뜨기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사슬 3개. 하나, 둘, 셋. 자, 같은 자리 그대로 들어가서 한 개, 긴뜨기 2개. 하나, 둘. 자, 다음 코 2개. 하나, 다음 코 3개. 하나, 둘, 셋. 2층이죠? 사실 3개. 턴 해주시고. 줄 감아서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두 코씩 넣어주시면 되죠. 다음 코에 두 개, 하나, 둘,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두 개, 둘, 다음 코, 두 개, 하나, 둘, 다음 코, 두 개, 하나, 둘, 다음 코. 두 개. 하나, 둘. 자, 마지막 사슬 코 자리죠? 한 줄만 걸쳐서 뜨시면 되죠? 하나, 둘.
자, 왼쪽으로 다섯 코 건너뛰고 여섯 번째 배트입니다. 자, 코 들어간 자리 확인하시고 그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다음 여섯 번째 자리죠. 그럼 여기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서 이 고리에 걸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배뜨기. 사슬 하나. 자, 마지막 코 자리가 어디인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죠. 쭉 따라 올라가면 두 줄 사슬. 겉에서 안으로 찔러주시고 실 빼서 통과. 쭉 이동해서 가주세요. 마찬가지로 사슬 코 전 코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사슬 코, 전 코. 이번에도 다섯 코 건너뛰고 여섯 번째 코 배뜨기가 되었습니다. 자, 코 들어간지를 확인하시고 그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너뛰고 여섯 번째 배뜨기. 2단의 마지막 세 번째 꽃잎입니다. 사슬 3개. 같은 자리 그대로 들어가서 안개긴뜨기 2개. 다음 코 자리 2코. 하나. 다음 코 자리 여기죠. 세 코. 하나. 둘. 셋. 자, 셋, 둘, 셋. 1층 완성됐죠? 사실 세 개. 터내주세요. 자, 첫 코 자리죠. 안개긴뜨기 하나. 자, 두 코 완성됐죠. 옆에 코 두 코씩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옆에 코도 하나, 둘. 옆에 코도 하나, 둘. 자, 전부 두 코씩 넣어주세요. 마지막 사슬 코 자리 두 코 넣어주세요.
하나, 둘. 이번에도 다섯 코 건너뛰고 여섯 번째 찔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 들어간 자리 확인하시고 그 옆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자리죠. 자, 라인이 없으니까 여기 그대로 들어가서 고리에다 걸어서 배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마지막 코 자리 확인하시고, 자, 마지막 코 쭉 따라 올라오는 사슬 들어가셔서 감아 빼고 두 줄 다 통과. 자, 쭉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슬코 전코까지 떠주시면 되겠죠. 제가 사슬코까지도 뜰 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하면은, 여기 사슬코는 지금 안 뜬 상태죠. 우리가 이렇게 카운팅을 해서 다음 공간으로 빼뜨기를 할 때 약간 길이가 짧다 싶으면 이 끝에까지 넣어주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다섯 코 건너뛰고 여섯 번째입니다. 자, 지금 코가 들어가 있는 자리 어딘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번째 자리죠. 그럼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빼뜨기 하실 때 길이가 좀 너무 짧은 느낌인데 하면 요 끝에까지 빼뜨기 요 표현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괜찮네요. 다음 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맞닿는 위치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코에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단. 여기 사슬 3개, 사슬 3개는 코로 쳐준다. 자, 이번 세 번째 단 패턴은요, 둘, 셋, 둘, 셋으로 떠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코가 들어가 있죠. 같은 자리 그대로 들어가셔서 한 개 인트기 한 개 해주세요. 자, 두 개죠. 다음 코 자리에 세 코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다음 코 자리에 두 코 넣어주세요. 하나, 둘. 다음 코 자리에 다시 세 코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둘, 셋, 둘, 셋 들어왔어요. 총 10코입니다. 2층에서는 2코씩 들어가기 때문에 20코로 늘어날 거예요. 자, 2층 갑시다. 사슬 3개. 하나, 둘, 셋. 더 내주시고.
한 코는 이미 돼 있죠. 들어가서 한 코다. 자, 두 코. 다음 코에 두 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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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코씩. 하나, 하나, 둘. 다음 거 하나, 둘. 다음 거 하나, 자, 40코 자리 남아있죠? 2코 넣어주세요. 하나, 둘. 자, 이렇게 코님이 좀 커졌죠? 이번에는 6코 건너뛰고 7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할 거예요. 자, 코 들어간 자리 확인해 주시고 그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너뛰고 일곱 번째 자리입니다. 자, 여기 뭐 빼뜨기 라인도 있고 초코 라인도 있는데요. 아무 데나 넣어주세요. 초코 라인에 저는 넣도록 할게요. 물론 저랑 위치가 달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사슬 하나 해주시고, 자, 마지막 코 라인 확인해 주시고, 요 코죠.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빼서 두줄 통과.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빼서 두줄 통과. 아주 이동해서 오른쪽 끝까지 가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사슬 끝코는 빼뜨기하는 라인을 보시고 실이 짧은지 아니면 넉넉한지를 보신 다음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끝에까지 넣어두셔도 됩니다. 49 전코까지 지금 전 상태고요. 자, 6코 이동 7번째 코입니다. 코 들어간 자리 확인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자리죠. 자, 위치 한번 봅시다. 자, 잘 맞아요. 7번째 자리 그대로 빼뜨기. 자, 요 안에서 같은 라인에서 패턴 똑같죠? 둘, 셋, 둘, 셋으로 시작합니다. 자, 셋, 세 개. 하나, 둘, 셋. 자, 같은 자리에 한 개 긴뜨기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죠? 다음 코 자리 하나, 둘, 셋.
애창고자리 뚫고 장고자리 하나 둘 셋 코 해서 둘, 셋, 둘, 셋 들어갔죠? 2층 갑시다. 자, 셋, 세 개. 턴해주시고. 자, 두코씩 넣어주시면 되죠? 한 코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 해주시고. 자, 다음 코부터 두코씩 다 넣어서 여기까지 끝에 사슬코 자리까지 이동해 주세요. 자, 끝에 사슬코 라인 마지막 코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코 이동 일곱 번째 코의 빼뜨기죠. 여기 코 들어간 자리 확인하시고 보이죠? 코 들어간 자리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번째죠. 요 고리에다가 걸쳐서 빼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슬 하나. 이제 쭉 이동하시면 되죠. 자, 마지막 코자리 확인하시고. 들어가서 까마 빼고, 동과. 자, 요 끝까지 이동해주세요. 끝에 사슬코 라인 전 코까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여섯 코 카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너뛰고 일곱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자,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자, 한 코 넣어주세요. 다음 코에 하나, 둘, 셋 코죠. 하나, 둘, 셋. 다음 코에 두 코 하나 둘 다음 코에 세 코 하나 둘 1층 끝났습니다. 2층 사슬 3개 턴해주시고 두 코씩 넣어주시면 되죠? 다음 코 두 코 쭉 두 코씩 넣어서 끝에 사슬코까지 넣어주세요. 사슬코 자리 마지막 코 두 번째 코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코 이동 일곱 번째 빼뜨기입니다. 코 들어간 자리 확인하시고 그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너뛰고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 고리에 찔러 넣어서 빼뜨기.
자자질하나. 자, 여기 마지막 거절이죠. 편하게, 첫 거는 편하게 넣으세요. 자, 두 번째. 가죽. 똑같이 작업 빠져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사주코, 정코까지. 자, 사슬코, 전코. 자, 여섯 코 카운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번째 자리입니다. 자리 확인하시고, 그대로 들어가서, 빼뜨기. 자, 하나 더 갑시다. 사슬 세 개. 같은 자리 그대로 들어가서 하나. 다음 코 자리 세 코죠. 하나. 둘. 셋. 다음 코 자리 두 코. 하나, 둘. 다음 코 하나, 둘, 셋 코. 하나, 둘, 셋. 자, 1층 완성됐죠? 사실 3개. 터내주세요. 다시 두 코씩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코 돼 있으니까. 여기는 한 코만 넣어주고. 나머지 전부 다 두 코씩. 쭉 떠서 사슬코까지 떠주세요. 사슬코 자리 마지막 한 개 긴뜨기. 여섯 코 카운팅 해야 되겠죠? 지금 코 들어간 자리 확인해 주시고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번째 고리에 찔르셔야 되겠죠? 빼뜨기. 사슬 하나. 자, 끝나인 편. 마지막 그 자리 확인하시고, 사슬 자리 확인하시고, 꽃잎 끝부분 편을 쭉 또 이동하시면서 해주세요. 자, 끝에. 네, 이쪽에 끝에 라인까지 이동했는데요. 마지막 코 사슬 라인까지 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그래, 저도 한 요 정도까지 꽃잎이 오면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인데, 자, 여기까지 오면은 조금 짧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코 사슬까지, 사슬코까지. 자, 사슬코 보이시죠? 한 줄만 걸치시면 돼요. 여기까지도 표현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섯 코. 자, 여기부터 약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설명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코 들어가는 자리 보시죠? 여섯 코 건너뛰고 일곱 번째에다가 빼뜨기 해줄 거예요. 바로 옆에 코. 여기 코 들어가는 자리 옆에 여기죠. 그 다음 코가 여기죠.
둘. 자, 그 다음 코가 여기입니다. 셋. 그 다음 코 넷. 자, 이렇게. 그 다음 코 다섯. 그 다음 코 여섯. 그 다음엔 라인 보이죠? 그 일곱 번째가 여기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잘 안 보이는 곳은 지금 우리가 카운팅을 여기 요 단에서 코스를 카운팅하는 게 아니고 이전 단, 우리가 떴던 단을 카운팅하는 거예요. 자, 요 자리죠. 그래서 요 떴던 단을 카운팅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전 단. 여기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코 자리마다 뭐 두 코, 세 코, 두 코, 세 코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한 코 자리가 맞습니다. 그쵸? 한 코당, 한 코 자리당 우리가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넣어줬으니까 자, 여기 한 코, 두 코, 세 코 좀 벌어져 있더라도 이게 세 코 자리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뭐 네 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저 여기 지금 표시는 해놨는데 잊어버릴까봐 표시는 해놨는데 다시 한번 카운팅 해볼까요? 코 들어간 자리 그 옆에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여섯 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 자리 확인하셨으면 아이고 시리 그 자리에다가 밑뜨기 해주세요. 꽃잎을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이제 약간 생기기 때문에 그거 설명드릴게요. 자, 첫 코, 첫 단 자리에 두 장 꽃잎이 완성이 됐어요. 두 번째 단에서 하나, 둘, 세 장 꽃잎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은 어떻게 돼요? 네 장 꽃잎이겠죠? 원래는 이렇게 세 번째 단이 끝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다섯 장으로 늘어나겠죠? 그렇게 이동하는 규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동을 해버리면은 이제 꽃이 한 무한정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 단 안에서 다음 단에 떠줄 작업을 입혀주는 겁니다. 자, 근데 다음 단 넘어갔을 때 원래 몇 장으로 늘어날까요? 그럼 다섯 장으로 원래 늘어나야 되죠? 근데 우리 네 장으로 그냥 끝내줄 겁니다. 네 장으로 대충이 되도록 이렇게 끝내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제 같이 뜨실 때에는 코의 길이를 좀 길쭉하게, 넉넉하게 뽑아서 떠주세요. 그래야지, 네 장으로 이렇게 좀 완만하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텐션을 좀 이제 느슨하게, 길쭉하게 코를 뽑아주시라는 거. 그리고 카운팅을 하실 때, 원래 규칙상 여태 해온 것처럼 이렇게 뜨고 몇 코 카운팅해서 빼뜨기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라인을 자, 그 안쪽 코죠. 이 안쪽, 이 라인의 안쪽 코 라인을 카운팅을 해서 빼뜨기를 해줬지만 사실상 지금 우리가 떠야 되는 내장은 여기 다음 단에서 원래는 떠주는 패턴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이 매듭을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굳이 어렵게 안쪽 카운팅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매듭 카운팅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시작해 볼게요. 사실 세 개. 사실 세 개도 좀 넉넉한 느낌으로. 자, 둘, 셋, 둘, 셋 갑니다. 강의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 다음 코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코 끌어당기실 때 길쭉하게 빼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 둘 셋 다음 코 두 개죠? 하나, 둘,
안고에 세 개죠. 하나, 둘, 셋. 자, 1층이 끝났습니다. 2층. 하나, 둘, 셋. 터내주시고 두 코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고임이 하나 들어가 있죠. 한길기뜨기 하나, 단코이 두 코. 단코이 두 코. 단코이 두 코. 자, 쭉 넣어서 마지막 사슬 코까지 넣어주세요. 사슬 코 라인 마지막 코. 자, 일곱 번째 넣어줄 건데요. 자,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렸을 때 오자리인데요. 이렇게 내렸을 때 가볍게 옆에 보이는 코부터 카운팅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번째 자리 여기 걸쳐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자, 맞고 자리 확인하시고 여기죠. 꽃잎 윗부분 표현. 자, 가장 끝에 사슬코 자리까지 표현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슬 코 자리. 전해주시고. 자, 여기도 볼까요? 이렇게. 코 자리죠? 이렇게. 이러시고. 자, 옆에 코부터 카운팅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그러면은 요 라인이 되겠죠? 실이 겉에 쪽으로 와야 돼. 이 부분입니다. 다시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여기 들어가 있는 자리 그대로 여기다 작업하시면 돼요. 줄 걸어서 한 개 긴뜨기 한 개. 자, 다음 코 자리 여기 보이시죠? 다음 코 자리 세 개. 하나, 둘, 셋. 다음 코자리 두 개. 하나, 둘. 다음 코자리 세 개. 하나, 둘, 자, 2층입니다. 사슬 3개 전화주시고. 자, 두 코씩 들어가면 되겠죠? 자, 코 자리 하나. 다음 코부터 두 개씩.
쭉 넣어서 끝에 사스코 자리까지 넣어주세요. 사스코 자리 마지막 코. 카운팅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보세요. 자, 이렇게 내리시면 그 옆에 매듭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찔러서 빼뜨기. 자, 끝나인 표현. 사슬 하나. 자, 마지막 코 라인 쭉 따라 올라가서 여기 사슬이죠. 한 코 하나씩 또 건이 끝라인에 표현해서 끝에까지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슬코 라인까지. 사슬코 라인. 턴해주시고,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내려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거부터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번째 라인. 그러면, 여기다 꽂아주면 되겠죠? 다음 사슬 3개. 하나, 둘, 셋. 줄 감아서 자, 같은 자리 그대로 들어가서 한 개 긴뜨기 하나. 자, 다음 코 자리. 이 라인이죠. 한 개 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자, 다음 코 자리 두 개. 하나, 둘, 다음 코 자리 세 개. 하나, 둘, 셋. 2층이죠? 자세 세 개. 계속 같은 작업 반복이죠. 두 코씩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에까지 떠서 와주세요. 네, 끝코입니다. 마지막 코. 또 카운팅 해볼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보시고요. 그 옆에 매듭부터 카운팅 하시면 돼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럼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사슬 하나. 또 끝라인 표현 해주시면 돼요. 그 자리 확인하시고 가서 통과. 자, 가장 끝에 사슬코 자리까지 끝라인 표현해주세요. 끝코 턴해주시고 자연스럽게 내리시고 그 옆에 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죠. 자, 꽂을 데가 어디 있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
꽂아보시면 되죠. 빼뜨기. 자, 힘내서 마지막 하나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세 개. 아, 빼뜨기 했던 그대로 그 자리에요. 여기 이렇게 걸치셔서, 지금 우리 라인이 없죠. 라인이 없으니까 그냥 걸치셔서 떠주시면 돼요. 하나. 다음 거. 다음 거에도 라인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근처에다가 떠주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여기다가. 세 거죠? 하나. 둘, 셋, 자, 다음 코 두 개죠. 여기 걸치셔서 두 개, 하나, 이렇게 끝에 보면 자리가 없어요. 둘 자리가 둘, 요령껏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센스를 발휘하셔서. 다음에도 안타깝게도 자리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가장 근처에다가 걸칠 수 있는 데다가 걸쳐볼게요. 자, 줄 하나에다가 자, 둘, 셋, 둘, 세 개 떠줘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끝에 오면 걸칠 자리가 없어갖고 그냥 센스 있게 뜨셔야 됩니다. 자, 이쯤 사슬 세 개. 자, 두 코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넣어주세요. 마지막 안개 긴뜨기. 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고 옆에부터 카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자리죠. 찔러 넣어서 빼뜨기. 사슬 하나. 끝 코자리. 꽃잎은 라인 표현 쭉 한 코너씩. 사슬 코 위에까지. 자, 전해주시고, 자, 자연스럽게 내리시고, 그 옆에 거부터, 여기부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럼 어디다 꽂으면 될까? 보시고, 자, 여기다 걸쳐서, 마지막, 빼뜨기. 자, 이렇게 꽃잎 표현이 다 끝났습니다. 냄새를 예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실을 빼뜨기 한번 하셔서 쭉 당겨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쓸 일 없으니까 그냥 정리할 정도로만 끊어주세요.
빼주시고 뒤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꼬리줄은 뒤쪽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꽃잎이 예쁘게 잘 나왔나 볼까요? 자, 이렇게 대칭으로 잘 나왔는데요. 배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팁을 드렸죠. 단을 올라갈 때, 자, 우리가 처음에 사슬 3개 코를 세워준 라인에서 그 코를 중심으로 해서 꽃잎이 좀 약간 여기가 첫 코예요. 첫 코 라인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퍼지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신 다음에 내가 자리를 어디다 배치할지 내 마음대로 좀 배치하셔도 돼요. 굳이 사실 3개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 뭐 한 6개 떠서 이만큼 옮겨서 시작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꽃 부분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거는 그냥 변형 패턴이에요. 마지막에 가니까 이거는 뭐 규칙도 없고 여기 막 세가지고 코자리도 없고 마지막엔 코자리도 없었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꽃은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자, 바늘 다시 첫 코자리 끼워주시고요. 자, 이전에 원형 여기 가장 마지막 9번째 단 기억하시죠? 여기도 9번째 단 떠줄 거예요. 사실 하나. 자, 첫 코자리 보이시죠? 두 줄 중에 한 줄만 걸쳐서 짧은뜨기. 자, 두 줄 중에 뒤에 한 줄만 걸쳐서 쭉 짧은뜨기에서 한 바퀴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 짧은뜨기. 자, 여기서 빼뜨기 한번 해놔 주시고요. 그냥 실 빠지지 않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전 원형 그리고 꽃된 원형 여기 뒤에 쪽에는 실 그냥 한번 묶어서 끊어주세요. 여기는 판하고 패브릭에 가려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전 원형이죠. 겉에 안쪽에. 안쪽 부분으로 이제 판 가져오셔서 이렇게 안에 끼워 보시라 그랬죠. 이제 판하고 패브릭 작업할 거라서. 자, 두께 사이즈가 지금 너무 딱 들어맞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겉에 한 단, 마지막 한 단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꺾이는 정도 느낌이 나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지금 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짝 가위로 겉에 부분을 돌려서 잘라줄 거예요. 여러분들 패키지에는 이게 제게 20인데 19.8로 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사이즈를 맞춰드렸는데 제 거는 조금 더 잘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잘라서 들어올게요. 자, 판을 좀 다듬어서 왔는데요.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꽃잎 원형 쪽도 안쪽으로 요 단이었죠. 8번째 단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이즈로 이렇게 맞췄어요. 보면은 이렇게 놔두신 다음에 이번에는 패브릭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패키지 안에는 이런 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센치로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원형으로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안감으로 이 판을 전부 다 감싸줄 겁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동그랗게 만약에 재단을 했다. 그러면은 판을 올려두고 이 판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안감을 감싸줄 거예요. 전부 돌려가면서 감싸줄 거예요. 감싸주는 동시에 여기다가 풀을 붙여줄 겁니다. 접착제를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감싸서 또 접착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원형을 감싸는 형태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원형에, 자, 스트레치를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 지름, 여러분들이 재단하신 이 원형의 지름 센치를 확인해 보시고요. 반지름, 자, 그 주변으로. 이 원형을 안감 위에 올려놨을 때그 주변으로 반지름 플러스 1cm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반지름보다 약간 더 크게 잘라주셔야지 이렇게 접어서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센치는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막상 이 안감 원단에다가 동그라미 그 내가 원하는 센치대로 동그라미를 표시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르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부드럽고 가벼운 원단이라 이렇게 가위질을 하면은 막 정말 막 삐뚤빼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문 재단사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그냥 좀 굴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감 패브릭을 긴 쪽으로, 자, 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닫힌 쪽, 여기가 열린 쪽. 이렇게 내려놓으신 다음에, 이게 우리 판이에요, 요 녀석. 우리 판을 여기다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공간이 남아야 되겠죠? 반지름 플러스 1cm 이상 해가지고, 요 판에 반지름 플러스 1cm 이상 해가지고, 여기 간격을 남겨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자, 이쪽도 반지름 플러스 1cm 이상 해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센치 파악하셔서 이렇게 둘러서 표시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잘라주세요. 자, 그렇게 자르고 나면 딱 펼쳤을 때 이제 원형 모양이 나오겠죠? 자, 요렇게 자르시면 그나마 편하게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동그랗게 자르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감싸서 여기다가 접착제를 붙였을 때, 요거는, 가방의 안쪽, 안 보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막 이렇게 보여지는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동그랗게 자르시되, 또 너무 막, 힘들여서 작업을 안 하셔도 괜찮다는 거. 원형으로만, 자, 이거보다 크겠죠? 원형으로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 센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방금 가르쳐드린 방법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 안감을 잘라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반 접어서 동그랗게 잘라준 형태죠. 반원으로. 자, 잘 잘렸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원형이 정말 너무너무 깔끔하고 완벽하게 잘 나왔습니다. 저도 기대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이긴 한데, 사실 내가 이거, 한 장으로 깔아놓고, 이렇게 원해서 잘라봤을 때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잘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반원 형태로 작업을 하셔서 이렇게 자르시면은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원형으로 잘 완성이 된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사이즈도 잘 맞는 사이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장, 원형 두 장 완성을 했고요. 글루 작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감 잘 올려주시고 판 올려주시면 됩니다. 중앙에 위치하게 올려주시고요. 이런 풀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말려가면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저는 글루 작업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마르지만 요풀 쓰시는 분들은 조금 천천히 말려가시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다 붙이고 나면 조금 마르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단을 접어서 자 여기다가 글로 해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접어서 붙여주고 글로 자 그리고 조금 더 접어서 그 위로 붙여주고 자 이런 식으로 돌려가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어서 붙여주고 원단이 조금 짧아도 괜찮아요. 만약에 잘랐을 때 좀 짧게 잘렸다 뭐 요 안에서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냥 뒤쪽 원 안에서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매끈하게 반대편이 매끈하게 나올 수 있도록 차분히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만 하고 있죠. 자, 저도 좀 마르도록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판이 준비가 됐습니다. 요 판을 편물의 안쪽 부분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글루보다는 목공풀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작업이 수월하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접착제를
좀 분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너무 많은 양을 뿌리시게 되면은 편물을 통과해 버립니다. 그러면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분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목공풀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롤러나 뭐 브러쉬 같은 걸 이용해서 한 번에 쫙 발라주고 붙여두시면 훨씬 편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처럼 글루건 쓰시는 분들은요, 자, 두 번의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발라서,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한 군데에다가 좀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하면서 바르셔야 돼요. 바르셔서 한 번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8단 안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8단 라인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저도 좀 조심스럽게 발라야 돼요. 이게 너무 많이 바르면 편물을 통과해서 이쁠 수가 없습니다. 편물 통과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좀 띄엄띄엄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글루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마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굳어버립니다. 좀 많이 뿌려진 부분이 있으면은 좀 펼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끝에까지 다 안아서 되고 끝에 붙여줄 겁니다. 한번더 작업해서. 마르기 전에 붙일게요. 자, 이렇게 조금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기다리셨다가 이제 조금 붙었으면은 요 끝라인에다가 저는 이렇게 한번더 해서 잘 끝에 라인 잘 붙을 수 있도록 붙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또좀 뿌려주고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요. 또 붙여주고. 살짝 열어서 뿌려주고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쭉다 돌아가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때문에 지금 불편해서 제대로 작업을 할 수가 없네요. 너무 많이 접착제를 너무 많이 부으시면 안 돼요. 조금씩만. 끝라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서 한 바퀴 쭉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꽃 부분 요 안쪽. 자, 우리가 꽃을 뜬 라인은 이렇게 좀 우글우글합니다. 이 정상입니다. 여기다가
좀 살짝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쪽도 붙여주세요. 바늘 다시 가져오시고요. 마커 하나 준비해 주세요. 지금 뜨는 부분은 여기랑 자, 요 뒷면과 앞면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현재 지금 첫코젤이 빼뜨기 되는데요. 이렇게 빼서 보여드릴게요. 자, 첫코 그리고 마지막 코. 자, 마지막 코부터 카운팅을 하셔서 25번째 코를 찾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25번째 여기다 마커를 해주세요. 그래서 쭉 떠서 여기까지만 뜰 거예요. 마커 있는 부분은 건들지 않습니다. 딱 그 전 코까지만 떠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첫 코 자리 빼뜨기 안 빼뜨기죠? 해주신 상태에서 자질 하나 두 줄 다 걸치시면 됩니다. 두 줄 다 걸치셔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수 전혀 늘어나지 않고요. 25코. 자, 우리 전체 코수가 84개였으니까 25개 빼면은 몇 건가요? 59코. 네. 59코. 그래서 쭉 한 코에 하나씩 뜨셔서 마커 전 코까지 쭉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옆면 부분인데요. 옆면 부분 너무 확 쪼그라들지 않도록 뜨시면 좋고요. 만약에 코가 너무 쪼그라드는 것 같다, 옆면이. 그러면은 반 사이즈 큰 걸로 뜨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 코 하나씩 뜨셔서 마커 전 코까지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 자리. 자, 이렇게 마커 전까지만 떠준 거예요. 사실 하나 턴. 그래서 짧은뜨기도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여기 가장 끝에 첫 코자리까지. 그래서 총 3단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단이죠. 첫 코자리부터 사실 뜬 자리부터죠. 두 줄 다 걸어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총 59코. 자, 코스를 정확히 해주세요. 반대편 편문하고 맞춰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쭉 떠주시고요. 여기 마지막 코 오시면 또 사슬 하나 세워서 첫 코 자리부터 한 번 더. 그래서 총 3단 완성해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옆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옆부분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 자, 여기 3단, 반대편 3단이니까 6단이에요. 나는 더 넓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수를 더 올리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 짧은뜨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 단 올려주는데요. 이전에 9번째 단,
9단을 이미 옆라인 한 단을 떠줬었기 때문에 플러스 하나, 둘, 세 단에서 총 옆면은 네 단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지금 방금 하신 작업을 똑같이 여기 앞면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첫 코자리예요. 여기가 마지막 코자리입니다. 자, 마지막 코에서 카운팅해서 마커 해주시고, 아까 보여드렸죠? 똑같은 방법으로 쭉 오셔, 짧은 쪽에 오셔서 마커까지, 전 코까지 뜨고 다시 오셔서 이렇게 세 단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줄은 우리가 연결할 때 쓸 건데요. 줄이 이쪽에도 남고 이쪽에도 남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세 단 떠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잎 쪽도 세 단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 그러면은 이쪽 거는 실 정리해 주셔도 되겠죠. 둘 중에 아무거나 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쪽 거 정리하도록 할게요. 편말을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겠죠. 잘라주신 부분은 잊지 마시고 불처리해서 마무리해주세요. 연결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구 쪽, 열려있는 쪽 이렇게 맞춰주시고 대쪽부터 연결해서 반대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끝난 코에서 사슬 한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자, 마지막 코 여기 매듭 보이시죠? 여기 사슬 두 줄 중에 아래 한 줄만 걸쳐주시고 자, 실은 바늘의 뒤로 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 맞은편에 마지막 코 자리죠? 사슬 두 개 매듭 위로 보시면 돼요. 한 줄만 자, 아래 한 줄만 걸쳐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통과 그리고 여기 통과. 자, 이제 똑같은 작업의 반복입니다. 옆에 사슬 보이시죠? 아래 한 줄 통과, 왼쪽에 사슬 두 줄 중에 아래 한 줄 통과, 빼뜨기. 자, 오른쪽 아래 한 줄, 왼쪽 아래 한 줄, 빼뜨기. 자, 오른쪽 아래 한 줄, 왼쪽 아래 한 줄, 빼뜨기. 자, 전부 이렇게 한 코 하나씩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시면서 끝에 코가 나올 때까지 빼뜨기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쪽으로 거의 다 왔어요. 세 코 남아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코.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가 잘 됐는데요. 센치 몇이나 나왔나 볼까요? 자, 옆면 라인에서 라인 끝까지 6cm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지 마시고요. 연결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마커 표시해뒀던 거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이거 다 빼주도록 할게요. 열려있는 쪽을 돌아가면서 짧은뜨기 작업해줄 건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여기 한 줄, 뒤에 한 줄씩만 걸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이쪽에 지금 시작할 때는 옆면 쪽은 한 줄씩만 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보통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빼뜨기 라인, 여기 위에는 짧은뜨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총 옆면에 들어간 짧은뜨기는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 세 단 더 올려줬죠? 이쪽도 세 단 더 올려줬죠? 자, 두 단은 한 단에 한 코, 이 두 번째 단에 한 코, 요 세 번째 단은 요 코와 여기 입구 쪽 코를 두 코를 하나로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퉁이, 모퉁이는 그렇게 두 코를 하나로 잡아준다. 이쪽도 두 코를 하나로 잡아줄 겁니다. 모든 네 모퉁이를 그렇게 떠줄 거고요. 나머지는 한 코에 하나씩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사슬 하나 떠주시고, 사슬 뜨는 그 옆에 요거 짧은뜨기 매듭 보이시죠? 요 매듭에 이쪽 오른쪽으로 공간을 찔러서 줄 감아 빼고 짧은뜨기 하나. 여기가 시작되는 첫 코 자리니까 이렇게 표시하실 분들은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매듭 보이시죠? 다음 매듭 오른쪽 공간 여기로 들어가셔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벌써 두 코를 이동했고요. 자, 세 번째 매듭이죠. 세 번째 단 매듭. 자, 여기 밑에 쪽 공간으로 찌르셔서 줄 감아 빼주고, 자, 이쪽은 여기 프리한 녀석이에요. 이렇게 줄 들어가 있는 녀석 아니고 이렇게 혼자 프리하게 있는 짧은뜨기 자리에 들어가서 줄 감아 빼주고, 자, 세 줄 올라와 있죠? 줄 걸어서 세 줄 다 통과. 자, 여기는 모퉁이를 이렇게 두 코를 한 코로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한 코에 하나씩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뒤에 있는 줄만 걸어서 한 코에 하나씩 총 23코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자, 이렇게 뒤에 있는 줄만 걸어서 넷, 다섯, 여섯, 자, 쭉 해주세요. 뒤에 줄만 걸어서 한 코에 하나씩. 어디까지 두느냐? 여기가 24번째 코거든요. 23번째 코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코 전 코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쭉 짧은뜨기 넣어주세요. 23번째 코. 24번째 코랑 바로 요 자리.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세 단이에요. 요 빼뜨기 라인으로부터 하나, 둘, 세 단이에요. 요 세 번째 매듭 하고 떠줄 거예요. 자,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요거 들어와서 줄 감아 빼주고, 24번째 코죠? 코반에 들어가서 감아 빼주고, 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에 요 왼쪽으로 들어가서 감아 빼주고, 그래서 세 줄 올라가 있죠? 줄 걸어서 세 줄 다 통과. 그래서 두 코를 또 하나로 모아줬죠? 그 다음에 두 단 남아있죠? 공간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공간, 메이드웨이 약간 이쪽입니다. 들어가서 사이벤뜨기 하나. 자, 빼뜨기 위에 안 뜬다 그랬죠? 뜨지 않고. 자, 여기 첫 번째 메이드 요 공간. 아, 요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하나, 둘, 그렇죠? 자, 첫 번째 메이드 약간 우측 아래 공간을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자, 다음 메이드 공간 우측이죠? 아래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자, 그 다음 세 번째죠. 세 번째 메이드 우측이죠? 아래 들어가서 줄 감아 빼고. 자, 여기 실 들어가 있는 쪽 말고 실 안 들어가 있는 요 프리한 녀석 짧은뜨기 들어가서 줄 감아 빼고 세 줄 다 통과. 그래서 여기도 옆 라인 쪽은 하나, 둘, 셋, 넷, 개 짧은뜨기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 줄씩 뒤에 있는 줄 한 줄씩만 걸어서 23코 이동이겠죠. 똑같이 23코를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자꾸 놓치네. 자, 한 코 하나씩 뒤에 줄만 걸어서 여기가 24번째예요. 23번째까지 와주세요. 자, 23번째 코. 24번째 코는 다시 이쪽 세 번째 단하고 연결해 줄 거예요. 여기 공간입니다. 이 공간. 지금 세 번째 단의 왼쪽. 그래서 옆에 코 들어가서 줄 감아 빼고. 자, 세 번째 단의 왼쪽으로 들어가서, 공간으로 들어가서, 감아 빼고, 세 줄 올라가 있죠? 줄 걸어서, 세 줄 다 통과. 자, 그리고 여기 옆면, 두 단, 두 코죠? 자, 옆에 공간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자, 다음 공간이 이 매듭의 밑에 쪽이죠? 왼쪽 부분입니다. 짧은뜨기 하나.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부터는요, 돌아뜨기 하시면 됩니다. 빼뜨기도 없고 사슬도 없어요. 자, 첫 코 자리 그대로 들어가시되 뒤에 줄만 걸쳐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작코니까 여기 표시만 해주세요. 그리고 총 6단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끝까지 뜨시면 여기 또 뒤에 줄만 걸어서 한 단. 또 여기 또 돌아오시면 뒤에 줄만 걸어서 한 단. 그런 식으로 총 6단이에요. 지금 한 단 떴죠? 지금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다섯 단만 더 뜨시면 되는 거예요. 돌아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줄만 걸어서 이제 쭉 돌아뜨기 하시면 돼요. 한 코 하나씩입니다. 모퉁이 자리도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이동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총 여섯 단. 그래서 쭉 돌아뜨기 하시고 6단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없습니다. 여기 마지막 코 뜨시면 바로 짧은뜨기 대주만 걸어서 돌아뜨기 하시면 돼요. 저도 총 6단 다 올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한씨?
돌아뜨기 여섯 번째 단이 다 끝나고 여기가 시작했던 코죠. 쭉 따라 올라가서 그 전 코에서 마지막 코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 당겨주시고요. 여기서 가장 지금 마지막 코 있죠? 여기서부터 카운팅 하셔서 2, 4, 6, 8, 10, 12, 14, 14. 14에다가 2, 2, 4, 6, 8, 10, 12, 14. 자, 여기다가 마커나 해주시고요. 실 끊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빼주시고 톱바늘 옆에 코, 그 다음 코 두 줄 밑으로 들어가서 해주고 여기 나왔던 코 중앙으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은 사슬 하나가 생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실을 감춰 주세요. 끝에 불처리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에가 지금 약간 웃긴 모습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자, 이게 완성이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이렇게 유지가 되죠. 자, 다시 한번 꺼내주시고요. 여기가 지금 마커 해드린 쪽이 거의 중앙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가 뭐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앙 부분을 그냥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 요 코와 지금 표시해드린 코와 요 코. 자,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내 가방을 이렇게 봤을 때 정확히 좀 중앙 부분이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코와 표시한 코와 그 옆에 코 사이에 이제 마커가 아니라 마그네틱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몸판 뒤쪽이니까 여기다가 푹 파인 요 마그네틱을 달아줄게요. 자, 여기도 컨딩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첫코 라인. 죄송해요. 제가 자꾸 화면을 벗어나네요. 여기 그 전 코부터 2, 4, 6, 8, 10, 12, 14. 요거와 요코 사이. 14, 15번 코 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래서 중앙 라인이 좀 맞나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자리를 먼저 보신 다음에 자, 움푹 파인 마그네틱 끼워서
여기 너무 삐져나가게 끼우지 마시고 이 라인 안쪽으로만 끼워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 끝에 두 번째 단 정도 이렇게 라인 안쪽으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판 뒤에다가 끼워주시고 꽉 닫아주시면 돼요. 자, 맞은편 이렇게 닫아보시고 맞은편에다가 맞춰보세요. 왜 동일한 위치가 맞네요. 표시해둔 곳이 여기도 반대편이죠? 잊어버렸어요, 자리를. 여기서부터 2, 4, 6, 8, 10, 12, 14. 14하고 15 사이. 혹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중앙 라인. 또 뒤에다 고정판을 꽉 눌러서 고정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그네틱 위치 같은 건 여러분들이 편물 잘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어떤 라인에다 꽂으실지도 결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에서 세 번째 단곳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힘이 안 들어갔고. 안으로 넣어서 닫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양 잡아주시고. 자, 가장 신나는 시간이죠. 조립합시다. 드디어 다 끝이 났네요. 여기 보시면은 빼뜨기 라인 그 위쪽 공간으로 요거 커다란 오링부터 넣어주세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중앙에 해서 안쪽 편물까지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잡힌 거예요. 자, 반대편 여기도 빼뜨기 라인 위에 중앙 자, 통과하셔서 안쪽 편물까지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 다음에 오링이죠. 이거 타원 오링이에요. 타원 오링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쪽도 타원오링 걸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진주핸드 타원오링 걸어주시고 핸드 타원오링에 걸어주시고 끝이 납니다. 꽃가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게 베이지 화이트. 베이지 화이트는 솔직히 저는 기대도 안 했지만 굉장히 굉장히 예쁘네요. 저 좀 놀랬고요. 안쪽에는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마감 처리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안에 판하고 안감, 너무 보들보들 안감 판도 튼튼하게 잘 들어갔고요. 자, 여긴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다 괜찮았는데 오늘 완성하고 나서 유독 오늘 여기 판 중앙 부분이 살짝 튀어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안감을 굉장히 정확한 센치로 잘랐기 때문에 여기에 안감들이 뭉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점이 약간 아쉬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감은 요 원 안에서만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더 짧게 자르셔서 이렇게 붙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작업 중간에 지저분한 걸 못 봐갖고 이렇게 다 감싼 건데요. 오히려 그게 약간 요 뒤에가 살짝 튀어나오네요. 요 점이 살짝 아쉬웠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요게 베이지 화이트 이렇게 완성됐고요. 옆면도 아주 깔끔하고 조그맣게 잘 완성이 됐죠. 그리고 요 녀석이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는요, 여러분들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실 때 탁 들면은 진짜, 네,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자, 이렇게 오늘,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그냥 집에서 살짝 만들면은 되게 빨리 만드는 편인데, 영상 촬영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오늘이 5일차 촬영입니다. 5일 걸렸는데요. 나머지 사진 정리하고 편집하고 하면 또 하루 걸려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걸쳐서 제작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아니면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코멘트로 힘을 많이 얻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코멘트 많이들 해주셨는데 제가 중간중간 바빠가지고 코멘트 잠깐 못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사도 하고 하느라고 그때 이후로 코멘트가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은 코멘트를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도 힘을 내서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답니다. 굉장히 힘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코멘트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예쁜 걸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또 다음 작품 예쁜 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곧 다시 뵐게요. 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클로셋. 안녕.